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선집 마지막화 영상인 만큼 찍었지만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사진은 연희동에서 찍은 사진 중 하나인데요. 가게 내부가 너무 예뻤고 그래서 예쁜 사진들도 많이 찍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촌입니다. 사실 서촌에서 저희가 이상의 집을 들렸었는데요. 큰 트럭이 공간을 막고 있어서 간신히 간판만 촬영하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 장면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따 제가 찍은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간판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뭔가 이 지점마저 시인 이상과 잘 어울려서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의 여러 시들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교과서나 수능특강 같은 곳에 여러 번 등장하는 시인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상의 시를 난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상은 시에 굉장히 과학적인 면모도 많이 담아내고 서정성도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이상이 만들어온 발자취를 함께 느끼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영상에 담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이상의 작품집에 실려있지 않은 작품들이나 이상의 시와 관련된 그림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니 여러분도 서촌에 가신다면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하인드의 대부분이 서촌에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들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들렸던 루프탑 카페에서 본 서촌의 야경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장면은 화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카페 밑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소음이 너무 심해 넣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진들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야간 촬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렵기도 했지만 이것마저 좋은 기억일 거라는 마음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야경을 감상하면서 저 산을 타고 나 있는 불빛들은 뭘 하는 공간일까 하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밤 공기와 밤하늘은 사람을 조금 솔직하게 또 센치하게 만들어주어서 어쩌면 그런 감성들이 사진에 담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촌의 루프탑 카페를 가시게 되면 예쁜 한옥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상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한옥을 길가에서 지나가면서만 보고 또 촬영해서 잘 몰랐는데 위에서 본 한옥의 지붕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바깥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기와들이 제가 여태껏 봐왔던 일반 빌라의 초록 옥상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달라서 참 멋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완전 밤에 봐서 그런지 밤하늘 색과 기와의 색이 비슷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리의 불빛에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서촌 골목을 걷는 장면인데요. 혹시 저희 시선집 서촌편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서촌에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업로드를 진행했었는데요. 서촌도 골목이 많았던 연희동처럼 연희동과 비슷하면서 다른 매력의 골목들이 아주 고즈넉하고 예뻐서 이번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진과 실물의 간극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시선집 서촌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겠지만 아무리 예쁜 사진을 찍고 열심히 후보정을 통해 사진의 감각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실제로 보는 것을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느낌, 또 줄 수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포토샵 실력을 더 키워서 사진들을 멋지게 보정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망원시장에 갔을 때 촬영했던 것인데요. 제가 시장을 둘러보면서 커다란 뷔페 같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사실 저는 풍경보다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망원 한강공원보다 망원 시장에서 더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풍경은 마음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주지만 음식은 잘 찍으면 한눈에 딱 봤을 때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고 자극을 주잖아요. 심지어는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찍은 사진들도 시장 특유의 에너지가 사진의 색감에도 담기고 구도에도 잘 담긴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먹거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반찬, 게장, 부위별로 담긴 족발 등 맛있어 보이는 구도로 이미 연출되어 있어 찍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망원한강공원인데요. 저는 시선집 모든 화를 통틀어 영상적으로는 방금 보신 흔들리는 물결을 찍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풍경의 특징이 영상으로서 더욱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듣는 음악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편이라 가끔 클래식을 찾아 듣는데요. 망원한강공원에서 찍은 여러 사진들을 자주 찾아보면서 드뷔시의 곡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서울의 여러 동네를 탐방하며 참 많은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비하인드 영상을 찍었지만 그럼에도 작별하기란 쉽지 않네요. 언젠가 꼭 더 좋은 사진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